자, 이제 페이지 처리를 할 텐데요. 페이지 처리를 어디다가 이제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지금 카드 바디까지 지금 리플라이 보드 리플라이 점 JSP입니다. 얘가 이제 인클루드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카드 바디에다가 내용을 이제 데이터 내용을 쭉 해서 이제 담아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썼다. 그 UL 태그를 만들었는데 최근 안에다가 LI 태그를 해서 데이터 이드만큼 얘를 퍼붓으려고 가지고 쓰는데 얘가 JSON 데이터니까 자바스크립트로 문자열을 만들어요. 문자열을 만들어서 문자열이 LI 태그죠. LI 태그 문자열을 만들어서 이쪽에다 담는 거죠. 여기다 이제 그 HTML을 담아버리시면 그 HTML 태그로 적용이 돼서 이게 이제 보여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카드 푸터를 한 개 만드시고요. DIV 한 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DIV 이렇게 만들어서 처리를 하시고요. 뭐 DIV인데 슬래시 DIV 여기 안에다가 사용하시고 여기 이제 클래스 이꼬르 카드 푸터입니다. 카드 다시 푸터. 여기다 이제 뭐라고 치시면 지어서 이제 저장하신 다음에 카드 푸터가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네이션은 둘째 치고 이제 카드 푸터 예상되는 내용이 이제 잘 보이는지 제가 작성한 대로 디자인이 잘 돼서 보여지는지 이런 걸 이제 한번 해보셔야 돼요. 단 이제 카드 푸터가 있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 있게 돼서 처리되는 경우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데이터가 있으면 보여지게 하고요. 데이터가 없으면 안 보여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고 지금 이제 게시판이니까 로카로스트의 보드리스트.2 이렇게 해서 사시고 이제 저희 댓글이 있는 걸 클릭해 보시면 그 댓글이 쭉 나오고 여기 이제 이렇게 부터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시죠? 여기가 페이지네이션 차례입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쓰시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그 소스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이제 소스는 위치를 이제 잘 잡아야겠고 이제 소스를 보시는데 소스는 저희가 그 W3 소스의 부트스트랩 4에 적용하고 있으니까 부트스트랩 4이고요. 라이브러리가 페이지 네이션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페이지 네이션 중에서 적은 거 그 사이즈가 좀 적은 거 그래서 여기 SM 이렇게 SM으로 되어 있는 거 이 소스가 여기 있습니다. UL 태그 얘를 UL 태그를 복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은 하는 게 복사 붙여넣기밖에 없어요. 그죠? 복사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붙여넣기를 한번 해주세요.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페이지 네이션에 해당되는 거죠. 탭키 눌러가지고 좀 들여쓰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여쓰기에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됐죠. 그 여기 LI 태그에서 페이지 뭐 1, 2, 3 중에서 한 2 정도에다가 저희가 액티브 이게 액티브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페이지다라는 게 잘 나오는지 봐주시고요. 아시겠죠? 봐주시고 봐주시고 이제 저장하세요. 저장하시고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새로 고침 이렇게 보시면 밑에가 이렇게 페이지네이션이 잘 보게 이쁘장하게 잘 나온 걸 볼 수가 있다. 적으니까 좀 그런가요? 그냥 SM 지우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페이지네이션 부분이 이제 여기 현재 페이지는 액티브로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클릭은 현재 되시면 안 됩니다. 클릭은 이제 그 앵커 태그가 전부 다 붙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클릭이 안 되도록 일단 막아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페이지 이동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죠? 현재는 샵을 붙였기 때문에 현재 페이지의 맨 위로 요거 샵 뒤에 아이디가 붙어있는데 아이디가 비어있죠? 그러니까 그 아이디가 비어있다는 얘기는 이제 맨 위란 얘기예요. 그래서 맨 위로 이렇게 다시 리플래시가 된다. 되셨나요? 그래서 앵커 태그가 있어가지고 얘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댓글에 대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한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 언제 페이지를 뿌리느냐? 이제 여기 리스트를 뿌릴 때 이제 페이지 네이션도 같이 뿌려 주셔야 돼요. F12 눌러보세요. 그 여기서 F12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페이지를 할 때 한번 리스트를 갑니다. 콘솔에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세요. 지금 요 페이지 네이션에 대한 근거 자료는 여기입니다. 페이지 객체입니다.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요 객체를 받아 꺼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반복문은 스타트 페이지부터 엔드 페이지까지. 스타트 페이지가 현재 여기 있네요. 1페이지, 1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되시겠죠? 스타트 페이지 1, 엔드 페이지 1. 이게 10개가 안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6개밖에 안 되네요. 1페이지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1부터 1까지 반복문 처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데이터 페이지 오브젝트를 꺼내요.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꺼내시면, 여기 뭐가 있냐면, 이제 스타트 로우와 엔드 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타트 로우부터, 스타트 페이지부터 엔드 페이지까지 사용이 되고, 이제 맨 끝에 토탈 페이지하고 엔드 페이지가 같으면, 이제 다음 넥스트는 없습니다. 프리뷰는 있고, 넥스트는 없고.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이런 게 이제 동작을 잘 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스타트 페이지가 1보다 더 크면 이전 페이지가 있으니까 프리뷰어가 이제 나와서 프리뷰어 쪽으로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 못 누릅니다 이런 표시가 되어 있나 보시면, 얘는 못 누릅니다. 예, 뷰 활성화. 여기 있네요. 프리비어스. 여기 못 누릅니다. 이게 되어 있는데, 여기 디세이블도 되어 있네요. 클래스 디세이블도. 얘는 모양만 디세이블두고요. 모양만. 아시겠죠? 모양만 디세이블두고, 사실은 링크도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링크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클릭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쓰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되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코딩을 작성을 해가지고 동작이 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요거부터 만들어내야 돼요. 아시겠죠?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런 태그들에 맞춰가지고 페이지네이션에 해당되는 태그를 문자로 만들어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 페이지 오브젝트를 가지고 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이제 페이지네이션을 이제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뿌리시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언제? 지금 리스트를 getList 해가지고 가져와서 처리를 할 때. 아시겠죠? 처리를 해서 태그를 만들어서 쓰실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해서 쓰시는 걸로 쓰셔야 합니다. 저희가 페이지네이션에서 코드 만드는 게 어디 있었냐 이런 거를 기억하고 계시는데 src 밑에 메인 밑에 리스트 댓글 리스트 뿌려가지고 사용합시다. JS 밑에 리플라이 서비스 리플라이 프로세서. 리플라이는 이제 아자스 갔다 와라, 데이터 가져와라. 근데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지가 그 리플라이 프로세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쇼 리스트를 뿌립시다 해가지고 리스트 하는데 페이지 가져와서 성공했을 때 태그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태그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하세요. 됐죠? 처리를 하세요 라고 해서 썼는데, 이 페이지네이션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다 만들고 최대다 집어넣으세요 라고 이제 써놨습니다. 페이지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처리하는 게 여기서만 쓸 건 아니니까 밖에다가 써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데이트 이런 거 말고 util한 게 맞을까요? util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데이트도 때려 박아 놓고 뭐 이것저것 전부 다 때려 박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왜 그렇게 만들죠? 소스가 길어지니까. 지금 현재 소스가 길어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소스가 엄청 길어져서 나중에 보기가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되면 되셨나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다. 페이지네이션이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펑션 만들어라.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써라. 이때 이제 저희가 태그 특성이 그 저희 태그 쓰는 게 부트스트랩4에 맞춰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 디자인 부분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이제 디자인 부분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 일반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지금 거기에 맞춰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 부트스트랩4에 대한 디자인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나중에 주석 처리할 때 얘 지금 부트스트랩4에 의해서 이제 작성된 코드입니다 라는 것을 꼭 지정을 해주세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쓰시고 얘네들을 쓰려면 먼저 선언이 돼 있어야 한다. 먼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JS에다가 오른쪽 박스 눌러주세요. 예, 뉘안기 하세요. 뉘안기 하시고요. 자, 만들 때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 거예요. 오더 눌러주시고요. 하시고 되시겠죠? 자바스크립트 파일이고요. 넥스트 눌러주세요. 예, 그냥 util 쓰겠습니다. utility, util.js 엔터. 그냥 이제 util.js 이렇게 만들어서 썼고요. 드리버 열심히 돌고 있는데 드리버는 죽여주세요. 예. 오랜만에 드리버, 제가 예전에도 이제 그 홈페이지 만들고 할 때 드리버, 파이어폭스, 뭐 플래시 이런 거 많이 써가지고 좀 다를 줄 알긴 하는데 반갑긴 하지만 일단 닫았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 그 여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유틸리티, 유틸리티 뭐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작성할 거고요. JS,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JS. 그 중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나 이런 걸 이제 위에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데이터 형태만 뜨는 것도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이제 쓰시면 그냥 쓰시면 되는데 얘가 유틸리티가 좀 길어져서 좀 그렇긴 해도요. 지금 만든 거는 이제 페이지네이션. 댓글에 대한 페이지네이션. 댓글에 페이지네이션. 페이지네이션을 지금 만들고 있다. 뭐 이 정도 한 개 써주시고 만들 때마다 슬래시 쓰고 뭐 만들어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위치도 이제 페이지네이션이 처음 있으니까 펑션 그 리플라이 페이지네이션 페이지네이션 뭐 이렇게 페이지네이션 네이션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를 닫고 중괄을 하고 엔터 중괄을 닫고 얘가 받아야 할게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으셔야 돼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아서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에 관련된 걸 이제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 좋겠다. 되시겠죠? 페이지 웨이트가 넘게 받아가지고요. 얘가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페이지 웨이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쪽에 콘솔 쪽에 이제 찍혀 있으니까 이렇게 생겨먹었다. 페이지 웨이트가 이렇게 그 페이지 웨이트 이렇게 땡땡 이렇게 써가지고 꺼내가지고 집어넣으셔야 돼요. 꺼내서 넘어온 데이터에서 꺼내가지고 집어넣어야 한다. 그 페이지 웨이트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지금 이제 그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붙여넣기 그 페이지 오브젝트 땡땡에서 JSON 데이터로 되어 있고요. JSON 데이터 그래서 이제 퍼 페이지 넘 여기 퍼 그룹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스타트 페이지 엔드 페이지도 들어가 있고 됐죠. 그 다음에 키 검색 들어가 있고 피리어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게 많죠. 되게 많이 들어가 있으신데 예. 땡땡 나 프로퍼티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 이게 뒤에 붙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쓸 것만 쓰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페이지 오브젝트 구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게 넘어온다. 자,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 중에서 이제 가지고 쓸 거는 현재 페이지와 그 다음에 스타트 페이지, 엔드 페이지, 그 토탈 페이지를 가지고 페이지 네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소스를. 그,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여기 어디다가 표시하자, 페이지 네이션 어디다 표시하자도 한번 써볼까요? 네임을. 예, 써가지고 저희가 이제 페이지 네이션 div 뭐, 페이지, 그, nav. 페이지 NAV, 뭐, DIV도, DIV. DIV가 아니라, 공간, 스페이스, 태그라고 그냥 써요. 짧게. 태그, 클래스, 아, 이게, 엘리먼트. 태그라고 써놓으면 태그인 줄 알고 태그 이름을 쓸까봐. 엘리먼트. 엘리까지 쓰겠습니다. 엘리먼트 어디다가 표시하자 아시겠죠? 얘는 어디다가 표시하자 되셨나요? 예,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받아서 여기다 만들어야 될 거는 이제 src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문자열 아 여기 어디다 표시하는 거는 말고 리턴하는 걸로 쓰겠습니다. 문자열 리턴하는 걸로 어디다 표시하는 건 밖에서 표시해 주세요. 저는 페이지 네이션 소스만 그 코드를 만들어서 넘겨줄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만드는 것은 이제 만들어서 쓰시는 것들은 이제 제가 페이지 네이션에 지금 페이지 댓글 페이지 네이션
댓글 페이지 네이션 태그들의 문자열을 만들어서 넘겨준다. 그럼 플러스 이꼴을 자꾸 쓸 거예요. 플러스 이꼴. 추가해서 결국 문자열을 완성을 한 다음에 그냥 넘겨주는 걸로. 이해되시겠죠? 네. 넘겨주시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려면은 문자열로 넘겨주니까 str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상답에 찍어주시고, 그 변수는 지역 변수로 잘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let라는 게 붙여주시고요. 됐죠? 저희가 태그를 만들 태그는 이제 여기에다 집어넣은 거 보드 리플라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만들어서 쓰셔야 됩니다. ul 태그 빼고요. ul 안에다가 li 태그를 집어넣는 거예요. li 태그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li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복사를 이렇게 하세요. 복사하세요. li 태그 복사하셨습니까? 예, ul 태그 여기다가 여기 utility에다가 여기 let 써가지고 str로 되어있는데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과감하게. 됐죠? 예, 이런 태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붙여 사용할 때에 이제 여기다가 쓰시는데 플러스 이꼴로 계속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li 태그가 있는데 여기 이제 disabled 얘가 지금 동작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표시할 때 디자인 표시할 때 disabled 쓴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여기 표시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게 여기 이제 disabled라고 붙입니다. disabled라고 붙일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서 disabled 클래스 안에다 disabled를 붙일 건지 안 붙일 건지 결정해서 넘겨줍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여기까지 쓰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 li 태그의 여기 previous는 그대로 쓰셔야 되니까 이제 str 플러스 이꼴로 계속 쓰셔야 돼요. 플러스 이꼴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표 찍어서 문자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됐죠? 페이지 아이템 이제 역슬래시 눌러서 이제 만드셔야 되고요. 그 이 안에다가 여기까지 만들고 여기 이제 페이지 다시 아이템 여기까지는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찍어주시고 엔터 치세요. 엔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문자를 만들고 디세이블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합니다. 만약에 그 링크를 안 걸리게 하려면 디세이블드 추가해야 되는데 저희가 쓸 때 디세이블드 추가 여부. 지금 이제 맨 앞입니다. 맨 앞에 이전 페이지가 있으면 이전 페이지. 이전 페이지가 없으면 이제 얘가 디세이블드가 된다. 그죠? 디세이블드 붙인다. 디세이블드로 한다. if 문장 쓰셔야 되겠죠. if 이전 페이지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 밑에 페이지 오브젝트 오브젝트 점 밑에 보시면 스타트 페이지가 있습니다. 스타트 페이지. 그 스타트 페이지 앞쪽으로 갈 게 없다.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아셨죠? 스타트 페이지가 있는데 그 여기 있죠? 이 스타트 페이지. 스타트 페이지. 스타트 페이지가 1이면 붙이세요. 이게 1이다. 1이면 붙인다. str 플러스 이꼬로 이렇게 붙여서 disabled라고 붙여주세요. 이렇게. 그 한칸 띄기를 여기 띄어서 이렇게 붙이시는 게 낫겠죠? 한칸 띄어서 앞뒤로 띄겠습니다. disabled라고 붙여주세요. 되셨나요? 네. 붙여주세요.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그 요거는 이제 그 disabled 추가 여부를 이제 해서 이렇게 요거는 맨 앞입니다. 맨 앞에 이전 페이지에 대한 disabled. 예, 이렇게 써서 이전 페이지가 없으면 disabled를 한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가는 건데 현재 1페이지, 스타트 페이지가 1페이지면 1페이지 앞쪽은 없는 거죠. 없으니까 disabled 붙인다. 되셨나요? 붙여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str에다가 요거는 이제 if 문장 있는 것만 이제 띄워서 쓰겠습니다. str 플러스 equal로 이제 계속 붙입니다. 뒤에 있는 건 이제 계속 붙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역슬래시 쌍따옴표 한 개 더 찍어주시고 여기 쌍따옴표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톡스페이지 쓰시고 앵커 태그 붙입니다. 앵커 태그. 그 다음에 역슬래시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역슬래시를 쌍따옴표 있는 데다 역슬래시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앵커 태그도 마찬가지 이제 앵커 태그 hrf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붙여주시고요. 상단표가 있으면 역슬래시를 붙여주셔야 돼요. 프리비어스는 항상 나옵니다. 그럼 한번 나오시고 맨 마지막에 상단표 찍고 세미콜론 이렇게 추가한다. 요 태그를 그 프리비어스 태그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되셨나요?
네. 코드 짤때 되게 쉽게 짜는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폼은 돌립니다. 스타트 페이지부터 엔드 페이지까지. 스타트 페이지부터. 페이지부터 엔드 페이지까지. 엔드 페이지까지. 페이지까지 반복 처리합니다. 까지 이제 반복 처리하면서 페이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페이지 만들어내기를 처리합니다. 폼은 돌리시고요. 폼은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I, 세미콜론. 여기 내 쓰시나? I, 세미콜론. 쓰시는데 I 이고로 스타트 페이지. 스타트 페이지. 페이지부터. 되셨나요? 엔드 페이지까지. I가 적거나 같다. 그 다음에 엔드 페이지, 엔드 페이지까지. 이거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거 때문에 고민하시면 안 되세요. 아시겠죠? 아니 또 I 플러스 플러스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해서 여기 처리가 될수 있도록 만든다. 요 LI 태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LI 태그. 여기 액티브를 붙일지 말지를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스타트 페이지부터 엔드 페이지까지 처리를 하세요. 맨 처음에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으니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기 액티브가 들어있나 만들어냈나. 다른 거는 if 문장 조건을 붙여서 그 조건에 맞으면 액티브를 붙인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액티브를 붙이지 않는다.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처리를 한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쓰는 걸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아이템, 여기까지 똑같으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str에다 또 붙이는 거예요. str 플러스 equal로 쓰시고 쌍따옴표 찍고 그 사이에다가 지금 이제 복사한 걸 붙여넣기를 하세요. 하시고 중간에 쌍따옴표는 역슬래시 붙여주세요. 붙여서 넘기십니다. 됐죠? 네. 지금부터 이제 액티브를 붙일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if 문장 써가지고 현재 페이지면 액티브로 붙이자. 그 현재 페이지하고 뭐하고 같아요? 요 i하고 같으면 i라고 썼는데 요 i와 같으면 액티브를 붙이자.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뭐가? i가 같다. 현재 페이지가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있습니다.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점 페이지가 현재 페이지입니다. 이게 같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아,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현재 페이지가 있구나. 되시겠죠? 자, 있으시면 str에다가 str 플러스 equal로 액티브를 붙입니다. 액티브. 띄어쓰기 하세요. 액티브. 앞뒤로 좀 띄어쓰기를 하세요. 앞에, 뒤에. 띄어쓰기를 안 하면 오류가 나고요. 붙어가지고 이상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띄어쓰기는 두번 한다고 해서 오류나진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세요. 되시겠죠?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거, 요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쭉 그대로 사용하시고, 요게 I죠, I. 1 이렇게 되어 있는 게 I입니다. I.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str에다가 str. str 플러스 equal로. 뒤에 쌍따옴표 두개 찍으시고요. 세미콜론. 이제 쌍따옴표 찍는 데서부터 저맨 뒤에까지 이렇게 LI 태그 끊어는 데까지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ST라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중간에 쌍따옴표는 역슬래시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역슬래시를 붙여서 이 쌍따옴표를 그대로 문자로 찍어주세요라고 표시를 한다. 되시겠죠? 그리고 2번이 I입니다. I. 쌍따옴표 두개 찍어주시고요. 가운데 또 플러스 두개 찍어주시고요. 여기가 그 I가 여기 I. 이렇게 해서 반복문에 I를 이렇게 찍게 만드십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이렇게 여기 폼을 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렇게 LI 태그를 만들어냈어요. LI 태그 끝까지 만들어내시면 여기 1번, 2번, 3번 여기까지가 만들어질 거고 이제 3페이지라면 근데 현재는 1페이지밖에 없어가지고 1번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 있으시고 넥스트 만들어냅니다. 폼은 돌렸고요.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이제 다음 요거는
여기 앞에 이렇게 써는 이전 페이지, 이전 페이지가 뭐 없으면 디세이블로 한다 이렇게 써는데 이전 페이지 처리죠. 그 이전 페이지 처리를 이전 페이지 처리를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한 거고요. 그 여기서 여기 여기까지가 이전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만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해서 이전 페이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처리를 하셔야 되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도 맨 마지막 페이지에 그 다음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10 있고 11페이지로 가는 이제 처리를 하시는 건데, 아시겠죠? 넥스트가 11페이지로 가는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페이지, 엔드 페이지가 저희가 엔드 페이지가 10이면 이제 토탈 페이지가 11일 때, 토탈 페이지가 12일까지 가 있어서 이제 12일보다 클 때, 10보다 크면 이제 11로 보내는, 예, 보내는 이제 그 페이지 클릭이 되는 11로 보내는 처리를 하는 거죠. 그 처리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맨 처음에 이렇게 요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 디세이블드를 붙일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요거 123 요까지는 다 끝났어요. 123 요까지 다 끝났고요. 그 마지막 넥스트가 남은 거예요. 아시겠죠? 넥스트가 있을 거냐 말 거냐라고 쓴 건데 요 앞에까지는 다 필요해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디세이블드 붙이는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str에다가 str 아 여기 지금 li 태그 이전 페이지가 요거네요. 처리 요건 disabled 붙일 건지 말 건지고요. 예, 처리를 했고 이전 페이지 처리 요건 다음 페이지 처리 그 str 플러스 equal로 계속 붙여서 예, 상단팩 찍으시고요. 두 개 찍으시고 세미콜론 찍으세요. 그 다음에 요까지 페이지 아이템까지는 이제 공룡이다 똑같아요. Ctrl-C, Ctrl-V 그 쌍따옴표 들어가 있는 건 역슬래시 붙여주세요. 이렇게 됐죠? 중간에 쌍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건 역슬래시 붙인다. 아이템까지는 그냥 쓰고요. 그 다음에 disabled 붙일 건지를 이제 써야 되겠죠? if 만약에 if 그 end 페이지가 page object 안에 page object 안에 보시면 end 페이지가 있는데 end 페이지가 있습니다. 얘가 그 같으면 disabled 붙여야 돼요. 엔드 페이지 이꼬로 토탈 페이지다. 여기 지금 이제 페이지 오브 오젝트 안에 토탈 페이지 페이지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현재 보고 있는 게 맨 마지막 끝까지 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넥스트가 없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 처리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할 때에 이제 이렇게 엔드 페이지가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그 오류 때문에 엔드페이지가 큰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써주세요. 써주시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세이블드 붙이세요 이런 얘기죠. 디세이블드 붙이자 여기다가 이제 str에다가 디세이블드 여기 위에 있죠. 디세이블드 붙이자 됐죠. 예, 디세이블드 붙이자 쓰시고요. 이제 마지막 str 플러스 equal로 계속 써가지고 쌍따옴표 두 개 찍으시고요.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긁는 거죠. 복사해서 disabled 붙이고 여기 꺽쇠 표시 닫고부터 시작해서 여기 뒤에 있는 next 그 다음에 li 태그 끝까지 복사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그 중간에 쌍따옴표는 역슬래시 앞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됐죠? 그럼 맨 아래 거는 지우세요. 이제 완성됐습니다. 완성됐고 return str 세미콜론